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데이지입니다. 여러분, 저 뭔가 되게 오동통해졌지 않아요? 아, 요즘 진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진짜 살이 찐것 같거든요? 근데 몸무게를 아직 안 쟀어요. 무서워가지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몸무게를 한번 재보고, 그리고 지금 눈바디를 또 기록을 하려고, 네, 합니다. 그동안 정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걸 정말 정말 행복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뭐,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아니다. 운동도 사실 그렇게 막 자주 하진 못했어요. 헬스도 막 매일 나간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뭐, 센터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른 센터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눈바디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브라는 에잇의 글램 스포츠 브라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부유방이랑 윗가슴을 진짜 완벽하게 감싸줘가지고 진짜 진짜 편하고 딱 봐도 안정감 있어 보이죠, 브라가. 뒤에 후크로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기가 너무 편해요. 제가 이거 입고 운동해봤거든요. 근데 원래 스포츠 브라 입고 벗을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크가 달려있어서 땀났을 때 벗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위까지 올라와서 저는 너무 좋아요. 보통 스포츠 브라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얘는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서 안정감 있게 서포트를 해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눈바디를 남겨놓고 몸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무섭다. 네. 아, 무서워. 미쳤다리. 우와. 네, 여러분, 저는 72kg가 되었네요. 최저까지 67kg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72kg가 되어서 5kg가 늘었네요. 와, 오히려 좋아. 좋긴 뭐가 좋아. 근데 아니에요,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진짜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먹었거든요. 진짜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야식도 진짜 엄청 먹고, 맥주도 진짜 많이 먹고. 네, 아무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니, 이제 다시 또 열심히 해봐야죠. 아무튼 이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공복 인터벌 러닝이 살 빼는데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출근하기 전에, 센터 들려가지고, 달리기를 조금, 그러니까 오래는 못하고, 한 20분 정도 하고,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몸을 좀 깨우고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일찍 나가는 거 맞긴 한데요. 아니, 날씨가 가을 됐어요. 미쳤나 봐. 추워. 쌀쌀해. 그래서 제가 지금 바람막이 꺼내 입었잖아요. 날씨도 좋잖아.
이렇게 끝을 많이 가요. 근데 진짜 이 브라 짱이에요. 서포트를 너무 잘해줘서 최고. 아, 상쾌하다. 와, 그 아침 운동 너무 좋네. 아, 아침 운동 너무 내 스타일인데?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요. 네. 아침 운동 내 스타일이다. 여러분, 저는 글렀나 봐요. 아, 진짜 떡볶이가 또 땡겨가지고 못 참고 떡볶이 시켰어. 맛있어. 방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진짜 너무 잘 입고 있는 속옷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에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제가 운동할 때 요즘 에이스의 글램 스포츠 브라 너무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에이스의 글램 스포츠 브라랑 또 다른 속옷 브라 팬티 종류 두 종류랑 파자마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글램 스포츠 브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 진짜 완전 좋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앞중심이 높아서 가슴 윗부분까지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제가 러닝을 자주 하잖아요. 뛸 때도 다른 브라보다 흔들림이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뒤를 보시면 후크형이라 입고 벗기가 진짜 편해요. 왜 운동하고 땀나면은 스포츠 브라 입고 벗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 맨날 막 낑낑대면서 막 이렇게 벗었었는데, 에이스의 글램 스포츠 브라는 이렇게 후크 형태여가지고 입고 벗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입은 모습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진짜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어깨끈 조절이 가능해서 뒷부분에 후크랑 어깨끈으로 운동 강도에 따라서 조절해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에이세가 진짜 좋은 게 큰 컵 걸들을 위한 빅 사이즈 컵까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큰 컵 가지신 분들은 국내에서 사이즈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에잇에는 컵뿐만 아니라 둘레까지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빅 사이즈 분들도 자유롭게 체형에 맞게 사이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진짜 강추를 합니다. 특히 이런 빅 사이즈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이즈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직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에잇의 글램 스포츠 브라 찾으시면 된다는 점.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속옷이 또 있거든요. 또 보여드릴게요. 짠! 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속옷은요, 요것도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에잇의 글램 홀리데이 브라 팬티 세트예요. 요거는 버건디 색상이고요. 디자인 너무 예쁘죠? 일단 요 브라부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브라가 진짜 대박인 게 사이즈가 75C부터 90K컵까지 나오거든요? 저 진짜 K컵까지 나오는 브랜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컵까지 나오니까 빅걸들을 위한 최고의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좀 고민이었던 부분이 제가 볼륨감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좀 많이 고민이었었는데, 이 브라는 U자형 설계로 가슴을 예쁘게 모아주고 라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가슴이 벌어지는 걸 방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옷 입을 때 여기 겨살도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겨살이랑 등살까지 다 커버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게 사이즈별로 어깨끈 너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고르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죠.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 레이스 사수가 너무 예쁘고요. 속옷은 물론 옷 안에 입는 거지만 이런 예쁜 디자인의 속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이 되게 소중해지고 예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도 컬러감도 너무 예쁜데 기능까지 좋은 게 너무 신기해요. 짠! 네, 제가 이렇게 옷 위에다가 입어봤고요. 이게 그리고 좋은 게 풀컵이라는 점. 풀컵이어서 가슴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싸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서포트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컵선이 높고 기능성 패턴이라 가슴을 지지하면서도 라인을 딱 예쁘게 살려주는 게 진짜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넓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다 커버해주니까. 그리고 팬티 같은 경우도 노라인 무봉제 햄팬티거든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면과 메시 이중 구조로 청결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쾌적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짠! 그리고 이 컬러도 있어요. 이거는 살몬 베이지 색상이에요. 이 색상도 되게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쁘죠? 아, 그리고 이 브라랑 팬티가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되게 고급스럽고 레이스가 화려하면서도 엄청 섬세하게 그렇게 디테일이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브라 팬티 세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요즘 너무너무 잘 입는 제품인데 제가 요거를 꺼내서 입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어떤가요? 네, 요것도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에이세의 멜로우 브라 팬티 세트거든요. 이것도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진짜 편하고 얘는 노 와이어예요. 와이어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진짜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얘도 브라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얘도 레이스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레이스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색상별로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조금 고급스럽고 우아한 타입 하나랑 심플하고 데일리한 타입 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심플한 타입으로 골랐는데 좀 러블리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이게 3중 서포트 설계로 부유방이랑 윗 가슴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줘서 매끄러운 라인을 살려주고요. 4분의 3 몰드라서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줘요. 그리고 복원력이 좋아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라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입었을 때 이 윗부분이 뜨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내 가슴이 볼륨이 있어서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팬티 역시도 레이스가 너무 예쁩니다. 요 부분 덕분에 복부 쪽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얘도 노라인 해몬단으로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역시나 너무나 쫀쫀하고 신축성이 진짜 좋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짠! 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또 입고 등장을 했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에이세의 살결 라운지 웨어라는 파자마 제품인데요. 근데 이렇게 제가 딱 입었을 때 그렇게 파자마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않아요? 딱 보면 잠옷인지 외출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편하게 잠옷으로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 갈 때 외출복으로 이렇게 마실 나갈 때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요. 이름만큼 정말 살결 같은 그런 부드러운 촉감이고 프리미엄 기모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착용감이 너무 좋고 그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넥 부분이 하프 V넥 카라라서 목이 진짜 길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하의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와이드한 핏이라서 상의만 바꿔서 단독으로 입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실루엣이 그렇게 드러나는 편이 아니어서 완전 딱이에요. 그리고 주머니도 있어요. 저 주머니 있는 바지 진짜 좋은데 대박. 그리고 주머니도 심지어 깊어. 그래서 소지품 수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사이즈가 M 사이즈거든요. 근데도 엄청 와이드하고 루즈하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사이즈도 44부터 99까지 나오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편하게 입기 너무 좋습니다. 강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영상 계속 보시죠. 영준의 가는 길.
뭘 한 발태기를 샀어요. 완전 많이. 그리고 김현진 현진아 죄졌어? 이거 뭐야? 안 가르쳐줘. 어, 야, 그 밑에 있는 거 나 뭔지 알겠어, 너. 뭔데? 이거? 뭐게? 따뜻한 걸 보니까 우동이네. 오뎅. 국물은 맞지? 아, 나 진짜 나 요새 맥주에 마사 타야 돼. 야, 야. 멋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유튜브 놀이. 책 읽는다고. 책 보냐고. 같이 좀. 맞아. 아, 근데 그거래. 나도 몰랐는데. 맞아. 그때 나포함이랑 내가 가면 좋았거든. 구웠어. 세 갠데? 응. 그래서? 응. 갖고 와. 그래서 얘기하다가. 아니, 나는. 근데 그거 꽂힌 거? 이거야. 하루에 하나씩 먹어. 싸게 꽂혀. 맞아. 나도 그 생각해. 그거 좀 영적이야. 왜냐면 아, 이거를 다섯 개 사는데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아니, 있어, 또. 맞아. 아이고 귀찮나. 목 어디 갔어? 아이고 귀찮나. 아 귀여워. 귀찮아. 어 귀여워. 아이고 귀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저 밟아. 잠옷 입고 다니는 사람. 아 이거 잠옷 아니거든요? 이거 제 코디, 일상 코디 한 건데 왜 잠옷이라고 하세요? 이거 제가 직접 코디한 옷이거든요? 잠옷 아니라고요. 혹시 그거 아니시죠? 뭐야? 혹시 돌을 아시나요? 그거 아니고요. 홍박사님 아세요? 날 좋은 거 다 보여. 어, 그거 좋아요. 친구네 집에서 놀다 나온 그녀는 한껏 기분이 좋다. 남다른 패션을 소유하고 계신데 지금 입으신 옷은 뭔가요? 아,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그 잠옷 같아요? 약간요. 아, 잠옷 맞아요. 아, 근데 진짜 근데 딱 봐도 이 소재도 엄청 좋아 보여. 그치? 어. 엄청 편해 보여. 완전 편해. 이거 봐. 되게 부드러워 보여.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차르르르 차르르 해 보여. 홍 박사님을 아세요? 짜란, 딴따란. 아, 너무 많이 부었네. 미치겠다. 와, 저 오늘 출근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준비를 좀 해보려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준비를 한번 호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오늘 퇴근하고 어거스트 플랜 사장님네 놀러 가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뭔가 뭐 프리랜서 모델 혹은 유튜브 일을 하면서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뭔가 가까이 지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거스트 플랜 사장님은 뭔가 나이도 동년배고 근데 제가 한 살 많아요. 뭔가 대화도 진짜 좀 잘 통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공통 관심사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무튼 재밌고 대화를 나누는 게 재밌더라고요, 사장님이랑. 그래가지고 좀 친해져서 이번에 집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따가 퇴근하고 갈 거예요. 아, 요즘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뭔가 제가 박순이이긴 하지만 집에 붙어있을 시간이 정말 없었더라고요. 제가 앞머리를 내리고 나서는 이 이마를 화장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마 안에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파자마도 에이스의 파자마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이 두께? 얇기도 딱 적당하고
제가 사실 정말 파자마를 그 전부터 갖고 싶었었거든요. 뭔가 잠옷, 파자마 이런 걸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저는 좀 제가 촌년이어서 그런지 약간 잠옷이랑 파자마 이런 거 왜 입냐 이런 그런 뭐라 그러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헌옷 입으면 되지 잠옷이랑 파자마 굳이 왜 입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촌년이었는데 아니 근데 웬걸 파자마 입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니 그래서 아 이래서 파자마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사람들이 잠옷을 막 깔별로 쟁이고 막 이러는 거구나. 이게 작년에 출시됐는데 인기가 엄청 많았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이비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이비 색깔로 선택을 했어요. 되게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 예쁘고 편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하나 진짜 꽂히면 그거 찢어질 때까지 입거든요. 찢어지고 막 해질 때까지 입는데 이것도 아마 뭐 한 10년 입지 않을까. 아 배고파. 다크서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다크서클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 배 아파. 짠! 메이크업 끝! 퇴근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대표님 만나면은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하는데 차를 가져가면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 술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렌다. 네, 뭐가 더 맛있어요? 정말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재료의 차이예요. 콩은 갈비를 좋아하는지 닭고기를 좋아하는지. 늘 시키던 대로 한번 시켜봐주세요. 맛있겠다. 맛있어. 너 나랑 천만 받아야지. 선생님. 아이 싫어. 저희 거의 다 익혀서 나온 거예요. 지금만 드린다고 아니 이분 진짜 찐인데 방에 방마다 이런 거 붙여놔요? 진짜 대박이다. 결과로 증명하자. 조금 좀 편하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고요. 요거는 살결 파자마인데 그냥 외출복 같죠? 파자마가 아니라 그냥 외출복 같아서 이렇게 입고 그냥 마실 같은 거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12시 7분에 도착한대요. 저희는 빙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식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요일부터? 일단 식단은 내일부터 할 건데. 아 내일부터요? 그냥 저녁에 조금 저는 일단 8시간 그걸 지켜보려고요. 16대 8로 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이제 잘 쪼개서 아침 점심 저녁을 좀 약간 밀도 있게 먹어보자. 와 화이트요. 화이트? 네. 술 향이 그렇게 나요. 어머머 맛있다. 괜찮네. 어머머머 이거 먹으면서 깎은 거 아니에요 또? 너무 그렇게 도수 안 세는데. 스위트 어쩌고 저쩌고. 와인을 좋아하면은 이런 거 막 하루에 한 잔씩 먹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취할 것 같아. 예? 너무 달콤해. 그래서 빙수를 과일집에서 시켜야 된다니까? 맥주랑 과자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피스 파자마인데 근데 파자마 같지가 않죠 진짜. 이렇게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비가 오니까 이제 칼칼한 국물 같은 게 들어가줘야 되거든. 근데 저는 김치 쪽이거든요. 아, 저는 이거예요. 아,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늘 또 비 오니까 칼칼하게 육개장 와, 한 사발이. 둘 다 김치 안 사오고 하나 오리지널 사오고 진짜 센스 돌아. 아, 나 진짜 요새 이 사발만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번 주에 몇 번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은 근데 끓이기 전에 냄새만 미쳤고 사실 먹을 때는 그냥 그렇잖아요. 아니요? 먹을 때가 미치죠? 짠. 오징어도 먹어. 잡사봐요. 예.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예요. 응.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아, 정화다, 정화. 오징어를 먹어보고? 정화푸드. 정화식품. 네. 정화식품 연락 주세요. 말이에요. 아, 진짜 잔업계다. 이번 주엔 이거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